오늘의 퀴즈쇼를 맡은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오늘의 퀴즈쇼가 됐냐고요? 지금부터요. 자, 자잘한 건 따지지 말고 바로 저번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까요? 멜로디가 데뷔반에서 쫓겨나서 간 곳은 넓은 운동장 구석 초라한 텐트였죠. 그곳을 처음 봤을 땐 정말... 다음 문제 정답 넘어갈게요. 우리 반의 이름은 언젠가 데뷔반. 이 이름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교통카드! 신인 아이돌의 필수템이자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물건이죠. 그럼 오늘의 퀴즈 내볼게요. 이번에 우리 스케줄은 만두 빚기였죠? 페스티벌에 만두 만들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어떤 페스티벌이었을까요? 페스티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공연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라고 해서 정말 당황했었어요. 다음! 똑똑한 시아가 우리가 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설 확률을 계산해줬었는데요. 그 확률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정말 정말 낮은 확률이었죠? 마지막 문제는 공연하기로 했던 돌스가 중간에 무대를 그만두고 나가는 일이 생겼었는데 왜 돌스는 중간에 무대를 내려왔을까요? 앞에 두 문제와 달리 마지막 문제는 서술형이네요. 그래도 어렵지는 않겠죠? 그럼 오늘의 퀴즈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은 다음주에?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